더불어민주당 정의원에 서서 박용진 의원입니다. 제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에 가진 분과 과세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참 여러 차례 섰던 것 같은데 오늘 기자회견이 아마 이렇게 보면 마지막이 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시겠습니다만 금감원에서 이건희 회장의 93년 8월 12일 이전 계좌 즉 금융신용법 5조에 따라서 부과하게 되어 있는 과징금 대상의 그 부과 계좌들이죠. 그 계좌들에 대한 근거 자료를 찾았다고 하는 보도 자료를 발표하고 기자 브리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금감원 발표와 관련해서 제 입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 당시 93년 8월 12일 시점에 삼성전자 및 삼성생명 그리고 기타 삼성그룹 관련주의 주식을 당시 시가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법의 엄정함을 확인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기자회견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회장의 참여계좌 중 27개 과징금 대상 계좌에 93년 8월 12일 현재 총 61억 원 여원의 금융자산이 예치되어 있다는 근거자료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4개 증권회사에 개설되어 있던 계좌에 93년 8월 12일 당시 어느 정도의 돈과 주식이 있었는지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아직 얼마가 들어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한 몇 개의 증권계좌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금감원이 이 근거자료를 찾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과징금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과징금 금액과 무관하게 25년간 거꾸로 서 있었던 금융신명법을 바로 세우고 25년간 미뤄져 왔던 법의 정의를 집행하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로써 작년 10월 16일 박용진 의원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이건희 차명계좌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그 금액에 대한 금융신명법 위반에 대해서 금융당국 제가 목차를 다시 읽겠습니다. 이로써 작년 10월 16일 박용진 의원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이건희 차명계좌의 금융신명법 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방조 행위는 바로 잡혀지게 되었고 삼성 앞에 주눅들어 있었던 우리 당국의 과세 및 과징금 징수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주목하고 문제제기하고 또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던 저로서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또한 지난 정권에서 숨겨놓았던 진실을 밝혀내고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일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TF가 제기한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의 의도적 부실 수사에 대한 수사 및 이건희 차명 재산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관련 법 제도의 정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한남동 이건희 일가 자택에 대한 수사 끝에 밝혀진 4천억 원의 차명 재산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부실 축소 수사로 끝난 만큼 검찰이 원점에서부터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입니다. 검찰이 무거운 역사적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확인된 금융실명법의 제도적 보완 작업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차후 진행될 이건희 및 기타 차명 계좌에 대한 과징금 그리고 차등 과세의 징수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엄정한 법 집행과 공정과세 실현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작년 10월 16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정감사 때 처음 그 얘기를 했을 때 말도 되지 않는 소리 그만하라고 놀라댔던
금융당국의 관련자들, 과세당국의 관련자들 무려 25년 동안 엉터리로 금융신고법 운영해왔던 금융위원회 또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말이죠. 과세도 안 하고 과징금도 징수하지 않았던 우리 국세청 부끄러워할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자회견문은 점잖게 썼는데요. 솔직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세금 걷어가지고 그분들 월급 주잖아요. 법 집행 잘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 그, 가정주부들, 특별히 수입이랑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들이 은행에서 계좌 하나 만들려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서류에다가 도장을 찍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충 회장인 거라고 그러니까 엉터리로 계좌 만들어주고 또 그거는 참여계좌인데도 불구하고 금융신고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엉터리 해석을 해왔던 법령 관료를 진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돈 몇십만 원 수입 생겨도 우리 기자 여러분들 어디 기고해가지고 그 원고료 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세금 다 가져가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많은 돈에 대해서 뻔히 알면서 과징금도 과세도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던 우리 국세청 관료들 진짜 부끄러워하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관련한 브리핑을 하면서 금감원 부원장이 관련해서 금감원의 뭐 그 책임성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금감원도 반성해야 되지만 과연 금감원만 반성해야 될 일이고 금감원이나 뒤집어 쓸 일인지는 기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동안 박용진 의원이 진행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문제 제기하고 어렵게 싸우고 있는 동안 응원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어려움이 많으셨을 걸로 아는데 꿋꿋하게 보도해 주신 기자분들과 언론사에게도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저 혼자의 외로운 악다구니로 끝났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요. 기자 여러분들에게도 행운을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